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찬양대 찬양이나 특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속히 또 찬양대가 다시 서고 찬양팀이 함께 서서 찬양하는 예배가 우리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둘째 아들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탕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도 알려져 있는 이야기. 두 분 목사님이 아마 오늘 말씀을 잘 재현해 주리라고 기대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 역시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진 계획이었다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다 해냈지? 아, 칭찬해, 칭찬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다니 말이야. 물론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받는 거긴 하지만 어차피 나랑 형한테 주실 거잖아? 미리 좀 땡겨 쓰는 거지 뭐. 아, 이걸로 뭐랄까? 아, 맞아. 미슐랭 가이드가 있었어. 그동안 내가 너무 집밥이 너무 밋밋했어. 아, 그래서 내 이 고급스러운 이 입맛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미슐랭 가이드 이거 보면서 막 3스타 막 먹고 아, 그래 차도 사야지.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말이야. 아, 그리고 또 뭘 하지? 뭐라 먼저 올까? 저기 저 사람 여기 처음 왔나? 왠지 돈을 좀 잘 쓸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 다가봐야겠다 이봐요 이봐요 혹시 여기 처음 왔나요? 제가 여기를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아 이런 친절한 사람이 아 그러면 나랑 같이 함께 할래요? 내가 3스타 먹게 해드릴게 3스타 좋아요 우리 같이 저기도 가면 저기? 좋을 것 같고 어디? 여기 가면 더 좋아요 또 어디? 저기 아 진짜요? 아 오늘은 어디를 갈까요? 잠깐 어디 아 돈 다 썼네. 아 그래 나한테는 친구가 있었지. 친구한테 얘기하면 빌려줄 거야. 친구야. 어? 왜 대답을 안 하지? 다시 한번 친구야. 설마 나 지금 버림받은 거? 헐 그 이거는 내 계획에 없었다고 말도 안 돼. 아 이거 너무 배고픈데 어떡하지? 나 이렇게 나 미슐랭 말고라도 빵이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배고파. 이제는 일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나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나에게 일을 줄 사람이 있을까? 저기 저 사람은 왠지 일자리가 필요해 보는군. 왠지 시키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사람인 것 같단 말이야. 역시 내가 눈치 하나는 백단이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돼지를 치우게 하는 거야. 이봐요. 네? 혹시 당신 일자리가 필요한가요?
그런데요? 나를 따라와요. 제가 일자리를 줄게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자, 보이죠? 이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 돼지는 제주도 흑돼지처럼 아주 특급 돼지들이니까 잘 돌봐야 된다니까요. 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저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 열매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쥐엄 열매를? 무슨 맛이라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돼지들은 특급 돼지라고. 돼지들이 먹어야 되니까 안 돼요. 안 돼. 아, 어떡해. 야유가 나왔어. 좀 주지. 아, 배고파. 그러고 보니 아버지의 집에 있는 감자 수프가 참 따뜻했는데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지금 나처럼 이렇게 배가 고프진 않았을 거야. 아버지한테 돌아갈까? 내가 차마 아버지 저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순 없겠지만 종이라도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봐야겠어. 배고파. 어제도 안 오고 오늘도 안 오고 이 괘씸한 녀석 어떻게 연락 한 번 안 줄 수가 있는 거지? 언제 오나? 혹시 저 사람인가? 아니야! 내 아들은 저렇게 키가 크지 않다고! 어딨지? 배고파. 저긴가? 저 동그란 얼굴! 저 잘막한 키! 내 아들 맞아! 아들아! 아버지! 아니요! 저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잘못한 게 많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많지만 나에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단다. 바로 너와 함께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나에게 정말 중요하지. 너는 누가 뭐래도 바로 빛나는으로 빨리 입혀주세요. 나의 아들이야. 좋아요. 잔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여러분, 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모두 다 잔치에 초대합니다. 우리 잔치로 출발. 네, 탕자 얘기는 언제나 재밌어요, 그죠?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재밌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바꾼 거예요. 오늘 송년주일 설교 본문, 오늘 묵상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은 구원자이기시도 하고 치유자이시기도 하면서 위대한 이야기꾼이기도 하셨습니다. 세상 최고의 스토리텔러시죠. 그는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은사를 아낌없이 풀어놓고 있는데 두 개의 이야기를 연이어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그렇게 이야기의 포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 제목을 오랫동안 우리 교회는 돌아온 탕자라고 부르기도 했고 아니야 기다리시는 아버지야 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했고 또 그 주제를 택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성경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자는 의미에서 둘째 아들 이야기로 정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제목은 근사한 계획입니다. 어떤 부유한 농사꾼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파렴치한 자식이죠. 아버지가 엄연히 건강하게 살아계신데도 말이죠. 그런데 성경 속의 아버지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아들을 사랑했나 봅니다. 그래서 못된 요구를 들었는데도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큰 아들은 그런 요구를 아버지에게 한 적이 없는 착실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도 그 얘기를 듣고 말이 없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못된 동생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나 봅니다. 말이 없던 아버지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재산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두 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둘째 아들에게 각각 주었다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둘째 아들만 준 줄 알았어요. 성경 잘 읽어보니까 각각 주었대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만 주면 큰아들이 섭섭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둘에게 각각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었을까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그 율법의 상속법이 나오는데 상속법에서 둘째 아들은 큰아들보다 절반 받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두 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농부에게 물려줄 재산이 이만큼 있었다면 셋으로 나눠서 네, 큰아들에게 둘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았어요. 어차피 그 집에서 그 둘째 아들은 서열이 세 번째죠.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오너, 그 다음에 큰형이 대부분 차지하죠. 자기는 세 번째.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자기의 권리는 작아서 그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재산의 3분의 1을 현금화 시켜준 거죠. 둘째 아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되지도 않아서 모든 것을 싹 챙겨가지고 far, far away,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근사한 계획을 가지고서. 핵주먹으로 알려진 전설의 복서가 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예, 그 마이크 타이슨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 타이슨과 챔피언 결정전을 하려고 덤비는 복서들은 다 계획을 가지고 오죠. 그런데 대부분 1라운드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 두어 대 맞으면 비틀거리다가 쓰러지고 마른 거죠. 둘째 아들도 그랬습니다. 근사한 계획이 있었지만 자신을 사랑하던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먼 나라로 갔고 가지고 간 돈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김없이 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옛날이잖아요. 예. 흉년이 들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3차 산업 이런 게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이나 하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배가 고팠어요.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엄 열매를 좀 자기가 먹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단속을 해서 잘 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이 돼지 사료를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설마 그것마저 못 먹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여러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근사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에게 돈이 떨어졌잖아요. 먹을 것도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밀은 뭐냐면 그의 자원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돈 떨어진 거예요. 직장이 어렵고 그래서 요즘 좀 어려울 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들도 자기가 갖고 있던 게 뭐죠? 예, 그냥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와 같은 것이 주어진 거예요. 늘 불평하고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원이 끊겨버린 겁니다. 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자원이 끊긴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똑똑하거나 운이 좋으니까 어떻게 하니까 굴러 들어온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생에
우리 인생의 자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온 거죠. 그런데 아버지와 연이 끊어져 버렸으니 차원이 사라지죠. 있는 것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디서 또 오겠지? 예? 어디서 또 오겠지? 좋은 사람이 붙겠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움이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게 말라버린 것은 뭐냐면 자원이 말라버렸을 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손길이 말라버렸습니다. 도와주는 손길이. 여러분, 올해 어려운 일을 요만큼 당해보셨나요? 기도 제목이 있었나요? 어떻게 했죠? 교우들하고 나눴죠. 교우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위에서 기도하고.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다 기도했다고 말은 하는데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하게 저분이 나를 위하고 사랑하고 또 기도해 주는 건 아는 것은 섬김의 손길이죠. 크고 작게 도와주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한 10여 명 코로나에 확진됐는데 한국에다 얘기했더니 그러고도 교회가 폐쇄를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걸린 게 아닌걸요? 네. 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100% 치유가 됐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에 확진된 성도들에게 교우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격리하는 집까지 차로 태워다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만 남아있는 그 아이들을 부모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집에 들어가서 돌봐주기도 했고 또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섬김에 별로 거리낌이 없었고 네, 그러면서 확진됐다는 얘기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많이 갖다 줘서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음식에 깔려 죽겠다 그런 조크를 본인들이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예,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내가 인덕이 많아서 내가 그럴만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예, 그냥 부장님이니까 연말에 예, 카드 쓰는 거 그거는 이해관계예요. 그건 도움의 손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예, 내가 떡 하나 줬으니까 사과 한 상자 받는 거 그건 품앗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건 도움의 손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뭐든지 됐어요. 얘기하면 됐어요. 아, 나 배가 아파요. 아, 배가 고픈데요. 나 이게 잘 안 돼요. 어디선가 왔어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근데 어느 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돕는 손길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독립선언해버렸거든요. 노력하고 찾으면 되리라고 생각했어. 이거 왜 이래 이거? 내가 적수공권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거 나 무시하지 말라고? 큰 소리 치지만 잘못 생각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때에 기적처럼 찾아온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근사한 계획은요? 처맞고, 아니 실패하고 끝났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스스로 돌이키다예요. 그는 급속하게 방향전환했습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니까 정리하는데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금방 다 정리하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뭐 대단하냐고요?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세요라고 파렴치하게 하던 자가 돌아간다는 게 뭐 대단해요.
며칠이 되지기도 전에 깡그리 모아가지고 멀리 떠났던 그자가 그리고 허랑방탕해서 재산, 돈, 의미 없이 다 써버리고 창기한테 다 넘겨버린 그가 돌아간다고 뭐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얘기 보니까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 거예요. 죽을 때 되니까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나 여기서 죽어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버지 모르겠죠? 그러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왜?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게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았다는 기억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여튼 끝까지 뭐가 없어. 그죠? 이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이를 뭐라고 표현해요? 사자성어로? 금이환향? 그건 아니지. 그건 뭐예요? 혈육의 정? 그것도 아니지. 그건 뭘까요? 사자성어가 딸리는데 궁여지책? 이해타산? 예, 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둘째 아들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은 아마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겁니다. 지가 잘한 게 뭐 있어? 그런데도 그가 그 생각을 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요? 아니죠. 그런데 그 선택지마저도 아마도 준비된 거예요. 그걸 알면 그는 더 초라해질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돌아오라는 은혜의 부르심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좋은 것은 없어요. 내가 초라해질수록 그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리라. 그 돌아가도록 그를 이렇게 이끌어낸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세 번째 제목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전덕을 넘어서면 아버지지 내가 뛰어놀던 내 정든 동산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그 문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보이네 한웅재가 부릅니다. 네, 저 언덕 넘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가까워 가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 개면적인 만남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래서 말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 그래서 립트리를 하고 연습하는 거죠. 18절, 19절의 말씀이죠. 내가 하늘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한번 비춰주세요.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연습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할 거야 하고 연습을 한 거예요. 예. 그는 실제로 품꾼이 되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들로 또 간다는 것에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그냥 배가 고팠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을 뿐인데 거기에 가서 품꾼도 좋아. 왜냐하면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자기 상속한 분량 다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계산 끝났어. 이미 공식적으로 계산 끝났어.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든 아들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아버지한테 올 게 없잖아. 받을 게 없어요. 이제 받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부자관계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라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맞죠? 그런데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아버지가 막 달려와요. 어? 때리려고 하나? 빨리 준비된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준비된 얘기를 하려고 아버지 하늘과 그러려는데 아버지가 목을 콱 껴안았어요. 목이 콱 막혀서 말을 못. 아버지 얼굴에 불쌍히 여기는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거죠. 아들이 민망해서 개면적어서 말을 꺼내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근데 아버지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 말은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종들에게 야, 제일 좋은 옷 가져와. 그래가지고 파티 복장으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락지를 품에서 꺼내가지고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는 좋은 신을 신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파티 타임!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 우리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어. 내 인생에 이보다 좋은 일은 없어. 파티 타임! 전부 다 오라고. 살찐 송아지 잡아! 풍악을 울려! 악단 데려와! 네. 아들은 되게 개면적었어요. 자기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는 이제 아들이 얘기하려는데 듣지도 않고 다 진행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볼이 부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내 말은 듣지도 않고 그랬을 거예요. 아무래도 둘째 아들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죠. 여기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에 주인공으로 둘째 아들은 부적합해요. 왜냐하면 너무 흔하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흔한 사람들이거든요. 뭔가 근사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만의 삶을 살아보려다가 안 되고 쪽박차는 너무 너무 흔한 얘기거든요.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상속해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아쉬운 대로 성실하게 그 자리에만 그렇게 있었던 큰아들은요, 그 아들도 성실하지만 주인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도 큰아들도 아버지 밑에 살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두 아들 다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에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놀라운 거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권리를 다 잊어버렸다고 그랬죠? 예, 부자관계 사실상 끝났어요. 재산 돌라고 해가지고 아주 싹수 없이 가지고 갔죠. 그거 다 탕진했죠. 그리고 이제 권리가 없어요. 줄 것도 없어요. 다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편에서 아버지의 권리를 놓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들의 권리 다 썼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복음은 놀라운 비밀을 누설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24절 한번 펼쳐주세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를 누설하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을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누설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누설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대요.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회사 하나를 스타트업 해가지고 매출액을 무슨 100억 원을 올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죠? 예. 빌 게이츠가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면 그까지 100억 달러를 못 쓰겠어요? 그까지 100억 달러? 어차피 있잖아요, 빌 게이츠 재단에는, 그죠? 자기 아들, 빌 게이츠 아들 생명이야. 근데 100억 달러 있어, 통장에. 그까지 거 못 써요? 그죠, 여러분? 그까지 거지. 아들이나 손주가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까지 1억 원 못 쓰겠느냐고. 그죠? 통장에 있어. 전세금 빼면 돼. 그까지 거 못 써요? 예, 정말 그까지 거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고요. 맞아주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너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느냐고요.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 도리를 포기했지만 아버지의 도리를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유도한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게 한 거예요. 그가 돌아간 것은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기다리는 이가 없는데 어디를 돌아갑니까?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 데가 없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부모 돌아가시고 내가 자라던 곳 집도 다 팔려버렸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가보니까 황량한 도시만 있지 고향은 사라져버렸어요.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기다리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를 돌아가겠느냐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축제의 노래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축제입니다. 풍악이 울리고 있습니다. 축제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나라가 풍년을 맞았느냐고요? 아니요. 경제지수가 하늘 끝까지 올랐느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자식이 장원급제한 게 아닙니다. 회사가 세워져서 매출액이 이만큼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잃었던 생명이 돌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이고 스테이크 굽고 춤을 추자고 노래를 부르자고 합니다. 아니, 한 명 돌아왔다고 그러자고요? 그렇습니다. 계속 돌아오면요? 계속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스테이크 계속 굽는 거지 뭐. 네. 계속 잔치야. 잔치는 계속됩니다. 옛날에 어떤 운동권 시인이 그런 말을 해서 유명해진 적이 있죠. 서른 잔치는 끝났다. 아니요, 우리의 축제는 계속됩니다. 나라를 구했느냐고요? 아니죠. 죽은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이죠. 한 생명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삶의 전환점을 맞았기 때문이지요. 양육반을 하면서 좋은 건 뭔 줄 압니까? 그런 고백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축제의 노래를.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우리가 프로스트. 그랬더니 아버지가 탁자 위에 올라가지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거냐. 리비아, 멀리비아, 모넬리티키카 노래를 부르게 축배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오니까 막 노래소리가 들리고 막 풍악소리가 들려요. 춤추는 막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에게 물어보는 거야. What's up? What is the near loss?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하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도련님, 당신 동생이 돌아와 버렸구만요. 그래? 그 집안 죽었대? 아니요, 건강해요. 그래? 돈 떨어진 줄 고생한 줄 알았더니 배가 골키 전에 와버렸구나. 아, 세상에. 그런데요,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그거 아껴둔 거 그거 잡았대요. 아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는 상속을 받고도 그 돈 그대로 놔두고 들에서 일을 했거든요. 돈을 상당히 아끼는 거죠. 그런데 돈을 탕진해버린 동생과 또 이를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아버지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그것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뭐 나쁜 놈 돌아와야지. 탕자는 돌아와야지. 그런데 더 화가 난 것은 살찐 송아지 때문이에요.
아, 그 송아지 내가 염소를 어떻게 먹이고 키웠는데 그걸 그냥 잡아버려?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던 아버지가? 네. 근데 그것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냐면 음악과 춤 때문이에요. 이 큰아들은 춤을 출지 몰라요. 그러니까 춤추는데 입는 옷도 자기는 없어. 그런데 그 동생에게는 파티복을 입혀갖고 같이 춤을 추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어쨌든 이건 사실 확인해 봐야 돼요. 아들이 춤을 못 췄는지. 성경에 그 얘기는 없어요. 제 짐작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한테 성토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버지 잠깐 이쪽으로 좀 보자고. 왜? 탕자가 돌아오는 거 맞아요. 저놈이 돌아오는 거. 그런데 이실 짓고는 몰라도 음악과 춤은 아니죠. 불쌍해도 떡하고 물 주면 되지 살찐 성아지는 아니죠. 옷을 입히더라도 실이 굵은 삼베 옷을 입혀야지 고운 피단 옷이 웬 말이에요. 죄인에게 죄를 뒤집어 쓰게 해야지 새가락질하니요. 눈물이 강을 이루기도 전에 흥겨움부터 주시다니요. 무릎을 꿇리고 멍석마리는 못해도 춤이라니요 아버지. 그런 거예요. 사극을 좀 봐야 이게 감정이입이 되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얘기를 물끄러미 듣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단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또 전율이 확 오는 거예요. 대강절을 지내면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단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아들아, 네 이름이 뭐니? 임마누엘이야. 네. 그뿐이냐?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생명의 줄기, 너는 생명의 포도나무, 가지. 네가 기도하는 건 다 응답되는 거야. 이 천지야. 거기다 하나 더, 네 동생은 거기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내가 잃은 것을 내가 다시 찾은 거야. 세상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배도 있을 거야.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잃은 아들을 찾았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 나와 너에게 그거보다 기쁜 것은 없어. 그러니까 제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꾸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갈 겁니다. 또 돌아올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안내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일 겁니다. 축제와 같은 예배와 같은 잔치를 벌이고 기쁨의 날들을 2021년에도 맞이할 것입니다. 2020년은 슬픔과 기쁨이 아버지께 드려지는 축제였습니다. 슬픔도 성공했고 기쁨도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먼저 믿은 큰아들은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나중 믿은 둘째 아들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새로운 한 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돌아가는 이정표가 되면서 축제와 같은 주와의 동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계시니 주님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한꺼번에 다 끌어다 쓰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그 길을 같이 가자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의 날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슬픔도 성공하고 기쁨도 성공합니다. 어려운 일도 성공하고 좋은 일도 성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와의 그 동행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저희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